좋은 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네. KCC 스위치앤 페스타 온 아이스 2010 다음 무대는 러시아의 일리아 쿨릭의 무대입니다. 네, 일리아 쿨릭 선수는 우리나라에 정말 팬이 많습니다. 네. 1998년 동계월드 금메달리스트이면서 정말 뛰어난 트리플 악셀을 구사를 하는 선수도 유명하죠. 일본 무대는 영화 분노의 질주, 도쿄 트립지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머스탱 니스모의 마스터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데드롭 쪽분데요. 유연성과 힘이 느껴지는 그런 동작이었어요. 네, 러시아의 일리아 쿨릭 선수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네, 98년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바로 현역에서 은퇴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때보다 기술보다 오히려 그 표현력이 더욱 뛰어나진 모습입니다. 네. 워낙에 기술적으로는 트리플 악셀 채공 시간이 긴 걸로도 유명한 선수인데요. 네. 일리아 쿨릭 선수는 우리나라를 몇 번 찾아서 우리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우리 팬을 엄마 같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잘할 때 칭찬해주고 잘 못할 때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네. 네, 그런 최고의 팬이 우리나라 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아주 그만큼 점프력, 또 표현력 모든 것에 또 완벽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